본격 농촌 힐링 프로그램 일상에서 마법을 싹틔우는 마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인공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고창에서 온 직진 마녀 박나현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은 아, 야, 직진 마녀. 무슨 마녀예요? 나에게 후퇴란 없다. 네. 직진 마녀? 네. 전진? 네. 우회전 좌회전 없고 직진 마녀? 빠꾼 없습니다. 그 직진이 맞는구나. 아, 뭐 때문에 직진 마녀인지가 너무 궁금해요. 자, 우리 영상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끄는 게 더 제일 쉽잖아. 끄는 게 쉬워요? 양춘수 끌어 누나랑. 아니지, 삽질을 해야 되니까. 안 내어진 거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아, 생일 아니세요? 아니세요? 가위가위보. 저희가 가위가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제일 그나마 쉬운 비늘 끌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아, 거기서 이제 서! 와, 나한테 가르치는 거. 동생이에요? 친구입니다. 친구? 네. 농업 선배예요. 아, 농업 선배인데 저렇게 다룬다고요? 소 다루듯이 하네. 날 가르쳐. 일단 좀 가. 아, 맞춰서 가야지. 아니, 일단 좀 가. 그 다음에 잡고 있으면 우리가 학기 삽질을. 아, 환상의 티셔츠를 보여주자. 저 너무 많이 안 놔도 돼? 그렇게 안 놔도 돼? 야. 힘든 게. 나 사투리가 재미없구만. 진짜 사투리가 많이 늘었네요. 많이 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인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덥겠다. 나 너무 시원한데. 파이팅! 저는 지금 고창에서 수미감자와 미니 밤호박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달에는 노지에 심었었고요. 그다음에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심습니다. 간격은 여기 동그라미 간격으로 심을 건데 심을 때는 점저 호스 이쪽 편으로 바깥쪽으로. 아, 바깥쪽으로 심어야 이쪽으로 가니까 호박 씨앗이 이제 약간 꽃갈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잖아.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서 흙을 이렇게 놔주면 끝이야. 지금 호박 씨 심는 거예요? 네. 난 그냥 뿌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저도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망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냥 뿌리면 알아서 네. 자라는 거 아닌가? 땅에 있으면. 내일 모레 비를 걷자. 그럴까? 그래? 그렇게 해맑게 웃는 이유가 뭐죠? 약간 더워서 실성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하우스 더워요. 하우스 안에가 40도 정도 될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럴만 하죠, 예. 새벽에 그렇게 시원할 때 바람 쌩쌩 불 때 그래. 수고 떨어가야지. 그래? 일단 해. 일단 해. 열심히 하고 있어. 작년에는 한 토막만 수확했는데 올해는 어찌고 다 해야지 수확을.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농사 지어갖고 먹고 살겠냐? 어차피 우리는 한 배를 탔으니까 어? 잘 돼도 같이 잘 되고 망해도 같이 망해야지, 그치? 죄송한데 무슨 범죄 조직인가요? 마음이 아픈 얘기지만 작년에도 올해처럼 똑같이 씨앗으로 심었는데 너무 깊게 심어져가지고 발화율이 떨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호박이 많이 안 났어요. 아, 그 깊이도 네.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럼 싹이 못 나오고 그냥? 네, 와. 안에서 이제 썩어버리는. 농사 진짜 어렵구나. 호박이 많이 안 났어요. 많이 보완을 해가지고 지금 한 5일 정도 후면은 지금 발화가 되지 않을까. 네. 오늘 메뉴는 탕수육이다. 고창하면 또 짬짜면 아니겠습니까? 아, 맛있게 먹죠. 잘 먹겠습니다. 서울이나 인천에서 친구들 오면 내가 짬짜면을 꼭 사주거든? 근데 서운하다 그래. 장어 안 사주고. 아. 애들이 장어 사달라고 하면 한 점이라도 안 끼면 집에 못 간다 협박하고 안 먹고.
복분자 해가지고 병철이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내년에는 병철이네 밭으로 복분자 따라가자고. 나 술 담가줘, 술. 대신 다 먹어요. 배고프지 않게 항상 먹을 거를 대줘야 됩니다. 네. 중요하죠.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쉽게 도전하지 못할 것 같은데 도시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면은 너무 멋있고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첫 해에 이제 땅을 샀고 하우스 짓기 전에 이제 벼농사를 1년 지었었어요. 빚도 좀 있고. 그러니까 여기 하우스 땅 사기부터 하우스 이렇게 다 다섯 동 다 지을 때까지 4년이 걸렸어요. 아, 직진 마녀님. 오. 그 호박 씨 아까 심는 거 옛날 제비가 물고 온 건 제가 많이 봤는데 저 호박 씨를 심는 방법이 네. 있어요? 뭐 어떻게 해도 나기는 나는데 조금 더 빨리 잘 나게 하는 방법은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게 이렇게 네, 이렇게 다음에 올라오게 싸게 네. 아, 그냥 아, 이렇게 그냥 던지는 게 아니에요? 네, 꽃갈이 밑으로 가게 이렇게. 와. 그걸 얼마 만에 터득하신 거예요? 작년에 좀 망해가지고 올해는 좀 많이 네, 신경을 써서 이번에 심었고요. 또 너무 깊게 심으면은 발아율이 좀 안 좋아서 그걸 언제 적당한 깊이 얼마나 고 한번 망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직진 마녀 맞네. 네, 바로 그냥 해보는 거야. 그냥 해보고 망해 그래도 간다. 망해도 터득하신 거구나. 네. 아, 그게 진짜 산 경험이 네. 진짜 좋은 지식이죠, 그게. 와, 망하면 다 배울 수 있어요. 네, 바로 배웁니다. 아, 고창이 연고가 있었어요? 아니요, 무연고로 지금 귀농한 상태예요. 그래요? 아무도 연고가 없었어요. 근데 네. 고창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를 이제 전주에서 학교 생활을 하기도 했고 외가 쪽 친척 집이 전주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같은 전라북도권에서 네 그렇게 찾다가 고창에 귀농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회계업무 그런 걸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농사는 굉장히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서울에 대한 그런 매력을 딱히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서울에서 자취를 할 때 앞에다가 뭐 심어가지고 뭐 새싹, 네, 새싹 나오는 거 보면은 너무 막 신기하고 와. 그리고 뭐 수확하면은 되게 약간 그런 거를 보면서 힐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골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겁도 많이 났을 텐데 그게. 그렇지. 아무런 연구가 없는 곳에 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때는 이제 두려운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거를 약간 시작하는 그런 설레임이 설레임? 더 네,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하면 조금 무모한. 제가 지금 들어도 무모했어요. 네. 네. 그럼 실제로 와서 여러 가지 새싹들을 이제 자라는 걸 보면서 서울에서 이렇게 키웠던 것만큼 힐링이 되든가요? 어떤가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약간 흔들렸는데. 잠깐 집중해서. 집중해서 원래 굉장히 카리스마 있었는데 지금 네. 약간 흔들렸어. 아, 선생님 오셨습니까? 뭐야 갑자기. 가시죠. 네. 네, 일단은 뭐 나이는 같아도 저보다 많이 알고 있고 제가 배워야 되면은 네, 스승님이죠. 아, 동갑이에요. 네. 근데 스승님으로 부르는구나. 클러치 똑같이 수동 차량이다. 브레이크가 근데 얘는 쪼개서 쓸 수 있어서 두 개인데 지금은 합쳐진 상태. 그리고 사륜. 작업할 때는 사륜을 넣고. 그리고 PTO. 근데 이건 로터리 돌아가는 거. PTO. 피튜 돌리고 끊고 와 아, 자꾸 뭐 어렵다 걸리면 떼야 돼 떼야 돼 귀농을 해서 이제 또래 청년 농업인 분들한테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도움을 받은 만큼 또 저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해서 올해 트랙터를 또 플렉스를 하나 해가지고 네.
미리 이제 배워놓는 과정이었습니다. 선 구매 후 교육. 지금은 상관없지. 아니 지금은 좀 땡. 아 나 다시 반대로 반대로. 라인 보고 뒤에 몇 장 사진을 보고. 네가 맞지 오빠가 맞지 맞지. 네 뭐 몇 번 해보면은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아까 좀 디테일하게 잡아줘가지고 네. 이제 많이 알려주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시켜야만 이제 자발적으로 없이 시켜야만 일을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일머리가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아서 이제 조금씩 잘 해가는 것 같습니다. 오 일머리. 도와주렀어. 알지? 수염이 꼬부랑대고 꼬부랑대고? 꼬실라지고 꼬실라지고 그럼 그거 아니야? 여기 이파, 옆에 이파리가 까맣게 탄 거 아 이거 예뻐지겠네 아 여기가 잘 됐구만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이 있다고 하면 일단 갔어요 그쪽으로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이러면서 그렇게 친구 때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일들이 지금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 키웠던 작물이 아스파라거스로 네. 시작을 했고 놀라지 마세요 진짜 직진 마녀가 여기 나옵니다 처음 10개월 동안 10개 작물 재배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너무 무모하지 않습니까? 10개월 동안. 이게 무슨 일이죠? 창업지원센터에 귀농귀촌 센터에 갔을 때 10평짜리 텃밭을 줘요. 심고 싶은 거 한번 심어보라고. 10평이 10개? 네, 10평짜리를 주는데 이게 10평이라고 하면은 좀 작아 보이지만 네. 막상 뭐 이렇게 뭘 심어서 키우려고 하다 보면 조금 넓은 땅이거든요. 아, 거의 다 수확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네. 여러 가지 작물을 좁은 땅에다가 심다 보니까 회충 같은 것도 뭐 다 이렇게 번지고 아, 네, 병도 그래. 잡기가 쉽지 않고 아, 그런 또 네. 어려움이 있구나 네. 처음에 약간 빚도 있으셨다면서요? 빚은 이제 내려와서 네. 빚이 생겼는데요 지금 한 1억 5천 정도 있고 지금? 네 지금요 뭐 다른 농업하시는 분들에 비하면은 되게 아기 빚 정도? 네. 아 1억 5천이? 그렇게 아, 그래? 네. 빚들을 많이 져요? 왜냐면 네. 빚을 내서 사는 게 크잖아요 네, 농업인들 같은 경우 땅을 사거나 네. 트랙터 이런 거 농기계를 구입하거나 그러다 한데, 보니까 네. 단위가 커요. 근데 보통 그게 위험하니까 임대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접어보고 좀 되는 것 같다 싶을 때 사고 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임대하는 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거나 모양? 네. 아, 땅 모양이? 네, 땅 모양이 좀 반듯하지 않거나 네. 아니면은 좀 임대, 노후가 많이 된 그런 밭이다, 밭이라든지. 노후가 많이 된 밭도 있어요? 네. 아. 오래 경작을 하다 보면 그 땅 힘에 떨어져가지고 네. 잘 안 된 맞아요. 네. 그리고 뭐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경지 정리가 안 된 땅들 이런 게 많거든요. 그렇구나. 아, 네, 근데 네. 지금 5년 차라고 그랬잖아요. 네. 5년 동안 돼서 이제 시행착오가 많았었잖아요. 네. 망하기도 하고 또 망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야, 이 일이 아닌 게 벼. 이건 아니지. 아, 안 되겠다. 지금 현재 아직도 빚도 있고 하면서. 이걸 관두고 다른 길을 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걸 또 그런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이겨냈는지 계속 그 망한 얘기만 들려드리고 알려드리는 것 같아서 이겨내 네. 진짜 젤로 망한 것도 듣고 싶다 진짜 네. 이렇게까지 망할 수 있을까도 한번 들어보고 싶기도 해요 네. 그 처음에 제가 선택한 작목이 아스파라거스 네. 네, 그 스테이크 옆에 나오는 네, 그 작목이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땅 사기 전이어서 논을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아스파라거스를 심었어요. 심었는데 거기가 논이다 보니까 그 땅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풀씨들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 좀 논에다가 심었어? 풀. 네, 임대를 그때 한 땅이 논이었어가지고. 아무도 안 말렸어요? 논에다 그거 심는다고 했을 때? 말렸는데 이제 제가 고집이 직진이야. 네. 네, 그래가지고 심었는데 아스파라거스보다 풀이 더 그렇죠. 많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처음 봐가지고 좀 당황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온 가족이 총동원해서 막 풀을 뽑기 시작했어요. 인천에서 엄마도 오시고 네, 동생도 내려와서 하고
그래서 막 풀을 뽑았었는데 결국에는 그 풀을 잡지 못해가지고 네, 남들이 안 하는 좀 그런 길을 걸으려고 하고 저도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에서 제 안에서 뭔가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아, 직진 본능이 있다. 네. 제가 정기적으로 호박 납품하고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박 가지고 왔어요. 여기도 괜찮네요. 아, 그래요? 네. 이걸 뭐 호박 수프 만들어서 파시는 거죠? 네, 호박 수프랑 지금 파스타 해보려고. 아. 파스타. 오, 어떻게 만드는 거지? 처음 시도해 보는 거예요? 호박 크림 파스타. 이제 호박 스프는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다음 파스타는 이제 올해 가을부터 판매 예정인 메뉴입니다. 이번에 그 들어온 단호박으로 스프 만들어봤고요. 네. 이번은 이제 신메뉴로 한번 해보려고. 마담 봐주시라고. 아,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가져갔더니 그걸로 시제품을 만들어서 우와. 평가를 받는 거예요? 아, 너무 궁금하다. 맛있을 것 같아. 저 가봐야겠어요. 아니, 진짜 맛있어요. 신메뉴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농부한테 직접 농산물을 받아서 이렇게 해주는 레스토랑도 많지 않거든요. 네, 저번에 그 소개시켜주신 쌈비추 그걸 피클만으로 했는데 반응이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을에 나오는 것 중에 좀 제가 해볼 만한 게 있는지. 가을에는 그 고창 멜론 수확하는 농가가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시켜드릴 수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료를 갖다 주실 때 항상 저희한테는 그래도 골라서 좋은 걸로 갖다 주시고 가장 또 황토당에서 나오는 그 식재료들이 항상 그 퀄리티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음식하는 사람으로서도 그 완성품이 좋게 나오면 행복하기 때문에 그 고창 식재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생산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가 뭐 다른 크게 농사 짓는 분들에 비해서는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도매시장 쪽으로는 따로 가고 있지 않고 이제 오프라인 매장으로 이렇게 납품을 하거나 나머지 부분은 제가 온라인 판매로 다 소진을 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생산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농산물 있으시면은 저한테 얘기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도 많이 농사 짓는데 고려를 해가지고 네, 농사 짓고 있어요. 농촌에 있는 청년들 대상으로 뭐 작고 큰 그 지원 사업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저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Slept like an hour with this trip's on my mind. 야, 기가 막히네. 저 외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아. 네, 언니 나연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농업박람회 저 9월 달에 나가거든요. 제가 이제 청년 창업 쪽 파트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컨셉이나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잡으면 될까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 또 이제 다른 청년 농업인들도 창업할 때 약간 제 거 사례도 좀 말해줄 수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The memories we will make. 하우스 다섯 동만 집중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있는 평수에서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부가가치 창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돈을 많이 번다기보다는 이제 농촌에 이제 청년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제가 보면 사례가 돼서 또 주변의 청년분들이 또 고창으로 많이 오셔가지고 좀 더 활발한 고창을
만드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 싶은 생각입니다. 직진마녀님 잘 봤어요. 직진마녀님도 작년 고창군 4H 연합회 회장으로 선출이 네. 돼서 지금 현재 활동 네. 중입니다. 그 고창군에서는 최초의 여성 회장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와. 저는 몰랐어요. 제가 되고 나서 이제 여성 처음 회장이라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제 주변에서 많이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네. 굉장히 귀한 자산이죠. 네. 여성 젊은 여성이 와서 귀농한 것도 그렇고 또 열심히 마음을 내가지고 또 회장이 봉사직이잖아요. 또 그렇죠. 그 굉장히 또 의욕을 가지고 덤빌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 되지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또 아니잖아요. 또 이제 귀농인이 회장이 됐다고 하니까 네, 네. 됐다고 하니까 좀 그 부분에서 높게 네, 봐주시지 않았나. 우리 현장에서 그 최정예 수직위와 임종 수직위도 네. 이제 여러 가지 단체 생활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의 어떤 그 농촌에서의 활동력과 그런 지위와 뭐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시나요? 네, 지위가 굉장히 많이 향상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성 관련된 이런 정책 부서가 생겼고 네네. 그리고 4H 뭐 이런 데에서도 협력부, 여성 협력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 맞아. 불편하면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연구 과제로 네. 이제 전라북도 자체에서도 네.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여성들이 약간 농업하기 쉬운 어렵지 않은 네, 그런 그래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힘을 써야 네. 된다는 어떤 그런 인식 때문에 남성분들이 줄을 이룬 건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성들이 지닌 가능성을 또 뭐라고 보시는지도. 농촌이 예전과 다르게 기계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계화도 많이 됐고 농촌에 살면서 느끼는 게 멀티가 안 되면 안 되겠다. 아침에는 맞아요. 농업하고 점심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교육 일을 하고 저녁에는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못해. 이런 멀티를 할 수 있는 게 여자들이 최적화됐다. 맞아. 네, 맞아, 힘 쓰는 못해. 일은 맞아. 기계가 하고 멀티를 할 수 있는 남자들은 여자가 시키는 일을 해야 돼. 근데 예전에도 이런 농경 사회 때도 큰 힘 쓰는 일은 남자들이 했지만 밭농사 같은 섬세한 것들은 다 여자들이 했어요. 할머니들이. 아, 그러네. 그럼 그건 다 네. 확인해봐야 되고요. 네. 우리가 귀농 귀촌 생각하면 다 보통 결혼해가지고 남편분의 고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연구가. 근데 저는 여기 그 포레스트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선진 여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뭘 일을 하면서 또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가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위치를 잡고 뭘 개척해 나가는 건 정말 새로운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씨앗이 다른 거죠. 대단한 굉장히 귀한 자산들 같아요. 네. 실제로 그 고창 처음에 귀농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여자가 시집이나 가서 그렇죠. 예, 농사 짓는 집에 저희 분홍 거기에 시집 가서 거기서 일손을 도와라. 그렇지, 네.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정확한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시대가 참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아니라는 거를 여성 농업인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게 쉽지 않은데. 그건 주체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직진하고는 좀 맞지 않죠. 네. 네. 아. 그래서 궁금해. 아까 물어봤지만 그럼 남자들은 뭐 하고 있을까 도대체? 시키는 일 하고 시키는 일 하는 거. 로타리 좀 쳐줘. 그렇게 시키는 일. 네. 아, 그렇구나. 저희 주변은 나무 좀 베야. 예초기 좀 돌리고. 예초기 돌리고. 알겠습니다. 우리 직진마녀님께서 이렇게 귀농하셔서 고창에서 털을 잡고 쭉 일을 해나가고 계신데 혹시 그곳에서 아, 내가 좀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역할도 한번 해보고 싶고 또는 뭐 이런 단체를 만들어보고 싶고 또 이런 작물을 또 만들어보고 싶고 계획이 있다면 좀 우리하고 공유해 줄 수 있나요? 제가 일단 귀농을 해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 자리를 잡고 좀 정착을 해서 고창 귀농 홍보대사?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농촌이 이제 청년들한테 굉장히 그런 기회나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맞아. 그래서 꼭 농업이 아니더라도 이제 도시에서 농촌으로 청년분들이 많이 유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촌에서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우리 직진마녀님 앞으로도 그 좋은 에너지 주변 사람들과도 많이 나눠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박수로 저희가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진마녀님 있을 뿐이다.
본격 농촌 힐링 프로그램 마녀들의 포레스트입니다. 주인공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온 콩 마녀 권현정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은 콩 마녀. 어쩐지 아까부터 마음이 콩콩콩콩 뛰더라. 콩 마녀 오니까 진짜 이게. 에이 콩! 자, 왜 콩마녀인지, 콩을 재배해서 콩마녀인지,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또 콩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왔어요? 한번 보러 왔죠. 그래서. 아, 그래요? 네네. 아, 이거 올해 콩 농사 잘 안 됐는데. 아, 그래요? 비도 네. 많이 왔죠. 콩이 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니까. 많이 잘 안 났어요. 열렸네. 예. 또 모가지도 또 쳐야 돼, 이거. 모가지가 치면 또 이 가지가 막 나와. 맞아. 그래서 또 거기서 꽃을 피고, 그럼 콩이 더 많이 열려. 손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마을 분들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마을 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농사를 좀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수매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가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마을 분들이 이제 콩을 이제 많이 농사를 짓는다는 소문이 있죠. 그럼 직접 재배는 안 하시는 거고? 아니요, 직접 재배도 해요. 아, 저 하고 그 대신에 가공을 좀 더 저 주로. 네, 그렇죠. 하시는 거예요. 물량을 다 할 순 없으니까. 맞아요. 그렇구나. 네. 많이 필요하니까. 잘 안 되겠구나. 잘 돼야 되는데. 아이고, 되게 어렵죠. 우리는 그 젊은 애가 또 꿈 농사를 짓고 그런다니까 또 우리 농사 진 것도 가져간다 그러니까 참 고맙고 그렇습니다. 계약 재배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마을 분들하고 이제 계약 재배를 하는데 이제 좀 저렴하게 이렇게 이제 수매를 하셨는데 그 가격보다는 제가 좀 더 드리고 있어요. 네. 가공 센터로 갔어요. 콩으로 어떤 걸 가공할까? 두부를 만드시는 분일까? 저는 이제 OEM 가공을 이제 하는데 가공 전에 먼저 저는 제가 개발을 직접 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순천시 가공센터는 이제 소량밖에 못 하다 보니까 가공 전에 개발을 하려고 먼저 왔습니다. 시제품 개발을 하려고. 아, 여기서는 이제 개발을 네. 하는군요. 저거 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식품영양학과 전공자입니다. 아, 식품영양학과. 네. 저희는 콩 상태가 알맹이가 이렇게 크고 기름진 이런 콩 상태를 이제 보고 사요. 네. 아, 딱 보면 알아요? 콩 상태를 딱 보면? 상태. 그럼요. 네. 이제 콩 굵기나 뭐 이런 부분 기름지고. 아. 저희가 원래 좀 유명한 게 매생이 콩가루, 그다음에 매생이 콩국수 이 제품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원래는 백태콩을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백태콩 말고 이제 검은 콩가루의 이제 효능도 별도로 있다 보니까 검은 콩을 사용하면 어떤 맛이 나고 효능이 어떨지 해서 시제품을 한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맛있다. 무슨 노래를 들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노래가 아니라 시끄러운 어떤 장식인가요? 네, 맞아요. 저희 분쇄기가 소음이 되게 굉장히 커요. 마르려고? 곱게 갈렸네.
아, 저게 콩가루구나. 네. 그렇게. 오. 분쇄가 잘 됐는지 중간중간마다 한 번씩 보기도 해요, 저희가. 고소해. 노래 잘 녹을 것 같다. 그러면 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인절미에 먹는 떡이 저런 콩가루에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오, 네, 맞아요. 아, 그래요? 저 당기기도 해요. 네. 아, 그 맛된 것 같았어. 역시 더 고소한 것 같다. 이게 더 반응이 좋아야 될 텐데. 처음에는 미역을 선택을 했었어요. 근데 미역하고는 이제 맛이 좀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조류 중에 뭐가 있을까 하다가 매생이가 좀 감칠맛이 좀 있어서 여름 제품 중에는 콩국수로 만들면 좋겠다 해서 이제 콩국수 밀키트를 처음 개발을 했었고 콩국수로만 남기기엔 너무 아까워서 이런 콩가루 제품을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콩가루 제품을 개발을 하니까 식자재에도 납품이 좀 잘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조류랑 섞으니까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쉐이크로도 이제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어, 잘 먹습니다. 아, 우리 콩마녀님. 콩을 재배도 하지만 가공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무게중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작목 중에 콩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서요? 어떤 매력을 느끼신 거예요? 저는 이제 어렸을 적부터 이제 콩을 좀 더 많이 접하기도 했어요. 네. 사실 이제 할머니나 이제 아버지가 좀 아파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음식 섭취를 잘 못하시잖아요. 아, 근데 저희 엄마가 콩죽을 이제 같이 써가지고 이제 섭취를 하시게끔 이제 하셨는데 그 장면을 많이 봤었는데 농업법인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게 또 콩 농업법인 회사였어요. 오, 와, 운명같이. 네, 그렇죠. 이런 영양소가 있구나. 그리고 이거를 내가 귀농을 해가지고 잘 살리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콩 종류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콩 종이. 강낭콩도 있고. 뭐. 맞아요. 그리고 호랑이 콩도 있고 정말 많아요. 그런 콩 종류도 심어가지고 그 영양소마다 다양한 제품들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고 싶더라고요. 콩이 운명같이 왔다. 이렇게 콩 왔네요. 맞아요. 콩 왔어요. 아, 그것도 잡았네. 아. 우리 콩마녀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먹을 거를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콩물인가 봐요. 네, 지금 액체로 들고 오는 거 보니까. 근데 색깔이 좀 파란 물 하죠? 콩은 원래 뽀얗고 그렇죠. 하얗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수콩인 거. 지금 초록색이고 깨도 들어가 있고 이거 뭘로 만든 거예요? 쑥은 아니에요. 한 번도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매생이 콩가루인데. 매생이 콩가루요? 매생이가 들어가 있다고? 네네. 맛있다. 매생이가 먹은 콩이에요? 그게 아니라 매생이가 이제 들어간 콩이죠. 아, 자칫 잘못하면 콩도 약간 비릴 수 있고 매생이도 잘못하면 비릴 수 있거든요. 맛이 맞아요. 어때요? 콩 비린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고 약간 옥수수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맛있네. 감사했어요. 되게 고소하다. 간도 딱 좋아요. 해조류나 뭐 이런. 근데 이게 몸에 진짜 좋겠다는 생각이 확 들어요. 네. 콩하고 매생이면 끝난 거야 이제. 감사합니다. 저희 제품이 이게 환자식으로 들어가요. 환자한테도.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영양식으로 타겟으로 맞춰가지고 제품 개발을 했고요. 괜찮은데요? 네. 이거 모델을 제가 할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오늘 보여드릴 상품 매생이 콩물입니다. 자 이문식 배우 함께 하고 있고요. 아이고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그러다가 이제 기력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럴 땐 전 매생이 콩가루입니다. 그래 딱 주자. 잊지 않고 매생이 콩가루. 매진 임박. 아니 잘 나가다가 엄청 피곤해 빠져버려 이제. 알겠습니다. 맛있어요. 빨리 주문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네. 아, 이게 물에 탄 거예요? 우유에 탄 거예요? 저희는 물만 타요. 그리고 이거 비건 식품 인증까지 저희가 받았어요. 굳이 이제 우유에 안 타셔도 그리고 우유를 타면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만 타셔가지고 그냥 흔들어도 되게. 근데 어떻게 매생이랑 이렇게 콩이랑 조화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그 매생이가 그 감칠맛이 되게 뛰어나요. 근데 매생이는 이제 겨울 식품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매생이.
뜨겁다 보니까 호로록 먹어서 그 맛을 제대로 알지 못하세요. 근데 네네. 매생이를 저희가 동결건조 시켜가지고 가루에서 분말화를 하다 보니까 이 쑥맛 아닌 이런 쑥맛도 나면서 고소하고 쑥콩인 줄 알았대 이게 처음에. 맞아요. 나트륨을 이렇게 빼내주고 그 다음에 철분, 칼슘, 콩에 부족한 영양분을 채워주는 게 이제 매생이 상품이다 생각하시고 나 이제 알았어. 네. 어떻게 발견했는지 식품 영양학과를 전공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영양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합도 되고 그런 조합도 되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럼요.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양소를 다 하는 거야.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아예 콩하고 매생이 한번 섞어볼까 이게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요.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조합을 찾다 보니까 매생이가. 우리는 교육을 안 받으니까 모르는 거야 이거. 배운 분은 다르네. 다르지. 그런 건가? 그럼요. 저는 전혀 생각 못했거든요. 저는 못 배웠거든요. 배우시잖아요. 배우시잖아요. 배우죠. 배우잖아요. 배우. 배우시잖아. 배우려고 노력하죠. 어쨌든 그런 아이디어가 딱 왔다는 건 이게 굉장히 특이하고 혁명적인 거잖아요. 누가 매생이하고 콩을 섞어요. 세상 처음 봤어. 처음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네네. 그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해외 수출로 나가고 있고요. 대박 났네. 대박 났어. 그 정도는 아니고요. 잘 맞췄습니다. 자, 콩 우리가 생소하게 매생이하고 콩하고 섞었는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콩과 관련된 속담들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하나씩 가봅시다. 자, 콩밭 멜레 아기볼레. 자, 내 눈에 콩 깍지. 또 콩 심은데 콩 난다. 또 가뭄에 내 마음은 콩밭. 내 마음은 콩밭. 가뭄에 콩 나듯이. 콩 나듯이. 콩지 팠지? 콩. 콩이에요? 그콩 아닌가요? 콩지 팠지? 에이, 콩가루 집안 같으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콩가루 집안? 좀 안 좋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콩가루라고 했을 때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가 맞아요. 들어가 있어서 사실 콩가루 얘기하기 좀 조심스럽긴 해요.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퀴즈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하나 더 내겠습니다. 자, 콩꽃이 필 때면 딸내 집에 가지 마라는 과연 무슨 뜻일까요? 콩꽃이 필 때면 딸내 집에 가지 마라? 콩꽃이 필 때가 거의 6, 7, 8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왜 그때 가지 말라고 했을까? 왜? 뭔가 일이 많아서? 일이 많아서. 딸내 집에 가지 말라고? 딸내 집에 가지 마라. 더우니까. 왜 꼭 딸이었을까? 아니면 콩꽃이 더운데 그 콩 일도 해야 되는데 이 농사철 바쁠 때 혹시 그 딸이 농사 짓나? 가게 되면 그 대접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 일거리 만들어주지 마라, 그런 식으로. 자, 그 속담의 정답은? 정답이 뭐예요? 이 콩꽃이 필 때, 물론 바쁜 것도 있지만 가뭄이 있답니다. 그래서 딸내 집에 가봤자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못 얻어먹으니까 가지 마라. 못 얻어먹으니까 가지 마라.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는 시기니까 가지 마라.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뭄이 들 때구나. 콩꽃이 필 때. 이 집 가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집은 다르죠. 이 집 가면 먹을 게 넘쳐나는 거죠. 콩과 관련된 음식들이 많죠. 네. 가공돼 있으니까. 연락하셨어요? 네네. 근데 엄청 바쁘네. 지금 전화를 몇 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출고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뭐야, 설계도까지 있고? 저는 이 바쁜 상황 속에서도 사실 재미는 있어요. 예.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오히려 더 공허하긴 해요. 예. 집에 있긴 있어요. 집에서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집이 차일 것 같아. 차 아닌 집인 것 같아. 아, 언제 와도 좋다. 진짜 잘해놓은 것 같아. 물건이 많이 떨어졌나? 많이 떨어졌네. 가져다 놔야겠네.
저희 매생이 콩가루 한번 드셔보시고 가세요. 시음 한번 해보세요. 시음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음 한번 해보고 가세요. 정말 고소한 것 같아요. 아, 감사해요. 건강한 맛이야. 아, 그럼 이거 콩국수로 좀 드릴까요? 매생이 콩국수. 와, 세상에. 저희 밀키트도 있어요. 와. 네. 전국에 지금 나가 있어요? 네. 온라인에서 판매하고요. 네. 저희 로컬도 들어가고. 저희 물만 사서 그냥 바로 드시면 되거든요. 고소하고 상큼하고 자꾸 중독되는 맛 있잖아요. 아니, 매생이가 너무 몸이 좋다고 하니까 자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는 서비스로 넣어드리겠습니다. 가져오세요. 팀 한번 도와드릴까요? 이거 뭐 처음 맛보니까 아주 맛은 괜찮은데요. 먹을만하고 애들 이식에도 아주 좋겠더라고. 이거 내가 손주가 여기 가까이 있으면 좀 하겠는데 내가 먹을 것만 좀 사가야 되겠어. 다섯 개. 다섯 개 드릴까요? 예. 와, 큰 손이시다, 큰 손. 큰 손 아닌데 우리는 100개씩 막 주문하시는데 고객님들. 제가 만든 제품이고 제가 개발한 제품인데 이 맛에 있어서 반응을 보이시면 그게 되게 뜻깊고 거기에 이를 재미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야, 이제 현장에서 마케팅까지 스스로 막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가서 팔아주고 싶네요. 잘. 네. 바쁘시게 되면 네. 일 중독성이라고 그런 얘기 안 들어요 혹시? 아, 많이 들어요. 근데 저렇게 할수록 계속 성취감이라고 하나? 너무 즐거워요. 특히 그래요? 요즘 따라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아, 장사가 잘 되시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버니까. 아, 들어오니까. 통장에 잔고가 쌓이니까. 그런 이유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당연히 있죠. 있는 거고. 그 혹시 콩가루 외에 다른 곡물을 이용한 가공품도 있나요? 아, 네. 저희 이제 15가지 이제 곡물이 들어간 죽 제품이 있어요. 물만 타가지고 이제 바로 드실 수 있는 죽. 아, 죽이 돼요? 그럼? 네네네네. 요즘 현대인들한테는 많이. 맞아요. 그 여행 갈 때 되게 좋아요. 애기 엄마한테는. 맞다. 네. 그러니까 해외여행 갈 때도 그 스틱 몇 개 들고 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만들어서. 전투식량 비슷하게. 이렇게 네. 소포장으로 되게끔. 비상식량처럼. 네. 옛날에도 혹시, 그러니까 제 도시락 반찬을 거의 검은 콩이었어. 콩자반. 콩자반. 국물 세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영양 덩어리였던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농부들한테 일정하게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농부님이 짓는 거를 다 사드릴게요. 라고 약속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책임감이 되게 크게 느껴질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있던 그 거래처가 있으시고 어르신들이 거래처가 있으시고 한데 이번엔 제가 구매를 할게요. 저한테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쪽 거래처를 끊고 저한테 오시는 거잖아요. 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는 계속 뛰어다녀야 되는 거고 이제 책임감이 그렇죠. 사명감이. 네. 저는 이제 벌이가 있어야 그분들 거를 사야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거구나. 좀 알고 계셨는데 네. 더 깊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니 왜 저렇게 바쁘나. 네. 아니 좀 천천히 하지 이렇게 했는데 네. 본인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농가들의 네. 이런 이제 수입과도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거고. 네. 오. 여긴 어딜까요? 오, 카페 같은데. 창이 큰 걸 보니까. 창고, 창고인데? 9월 말에 오픈해야 되는데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네. 아, 여기는 이제 순천에서 이제 특화거리 해가지고 이제 뉴딜 재생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최종 선정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를 제가 리모델링 해서 1층은 일반 음식점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2층은 이제 제조업. 공간 그래 잘 돼 있다.
통 비어있는데 잘 돼 있다고. 깨끗해, 깨끗하고. 어, 벽이 잘 돼 있네, 벽이. 근데 리모델링은 아마 들어가야 돼서 지금 현재 공사 중이에요. 어, 여기는 두부 공간으로 하면 좋겠고, 저기는 콩물 공간으로 하면 너무 좋겠다. 빨리 작업장 이거. 이것도 빨리 떼고 작업장 빨리 이렇게 만들고 싶다. 콩으로만 하면은 이제 된장이라 된장 그다음에 콩가루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어, 제가 이제 6차 산업으로 지금 보여드렸던 이 현장에서 저희 마을 사람들이랑 여기 저전동 사람들이랑 이제 만나면서 콩의 매력에 빠지게 해드려보고 싶어요. 네, 네 아, 잘 봤습니다. 흐뭇한 표정으로 마무리를 또 지어줬어요. 일반 음식점 그러면 주로 콩이나 작물 위주로만 판매를 하는 건가요? 콩만요. 콩만, 그거는 콩만. 왜냐하면 콩의 그걸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두부집 콩국수집 다 그 뭐 다 콩국에 관련된 음식들만 네. 있는 거예요? 네네네. 콩과자, 뭐 콩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콩가루가 있는 동네 뭐 하면 네. 재밌겠네요. 아, 나 그것도 참 재밌다. 한 공간인데 건물인데 다 콩. 콩이야, 다 콩이야. 다 이것도 참 웃긴 거야. 재밌고. 상호명 콩가루 집안 어때요? 오, 재밌다. 재밌다고요? 그러지만, 네. 이미지를 변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꿔시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을. 그리고 한 큐티가 나오면 콩가루 집안을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콩가루 집안을 딱 하면. 혹시 1호? 어, 모델? 모델. 그러면 딸 역할? 어, 저 딸 할게요. 딸 역할. 네. 그러면 부인 역할? 저요? 부인 역할. 부인 역할. 아무튼 콩가루 집안이어야 되니까 뭔가. 재밌겠다. 잘할 자신 있어요. 아, 재밌겠다. 왜냐면 일단 모든 아이템이 재밌어야 네. 되거든요. 네. 어, 맞아요. 딱딱한 곡이다. 네. 우리 콩마녀님께서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지점은 어디예요? 저희 순천 콩 소비 촉진을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해가지고 콩 제품도 더 늘리고 순천시의 지역 활성화를 이제 잘 이끌어가는 청년이 되고 싶습니다. 아. 순천의 선두주자. 그러니까. 어, 맞아요. 이게 수 좁으면서 말씀을 네. 했지만 그 안에 되게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농부와의 더... 상생, 청년들과의 맞아요. 공동체 형성, 예, 그리고 선구로 달리고 가는 어떤 그런 용기 네. 이런 것도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콩마녀님. 예, 앞으로도 정말 멋진 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훌륭한 제품이 있고 훌륭한 식재료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농촌의 콩 같은 존재로 남아서 중요한 역할을 또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콩 화이팅! 콩콩! 콩콩! 사람들 마음을 콩콩 걸려 만들어버려요.